오. 보석이 많죠. 보석, 그렇지. 네. 여기 돈이 도는 동네잖아요, 저거. 아, 오늘 저기 금은보가 많이 도네. 오. 우와. 다이아몬드. 우와, 예쁘다. 진짜 멋있네요. 저게 다 다이아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너무 예뻐요. 금이다. 오, 저게 금이다. 떨려있어. 우와. 우와, 프랑스에서 그렇게 주얼리숍만 있는 동네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은 동네마다 막 무슨 전문 동네가 있으니까. 맞아요. 모든 스타일 있고 제품 많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아마 한국 돈 다 여기예요. 한국 돈이 다 여기 있어요? 네. 한국의 주얼리샵 마스터예요. 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세요, 부인세요. 찾아가는데. 맞춰볼까? 네. 주얼리 마스터인 그분. 힘으로. 어떻게 왔어? 보석 궁금해서 왔어요. 옆에 분이 보석 마스터. 네. 우리 어머님 여기서 우리 보석 마스터예요. 시어머니예요? 어쩐지 어쩐지. 시어머니가 보석 스승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같이 웹사이트 하나 하고 사업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품들 잘 모르니까 어머님 잘 아르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영향이 있었구나. 네.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결제 받는다. 5.45g을 받아요. 여기다 중량을 맞춰. 6.6인데 이렇게 잘라드려야 돼. 아. 오래 일이 하셨어요, 여기서? 네, 지금 28년 동안 여기서 그 일했어요. 진짜 마스터시네. 네, 잘 알아요. 베테랑. 신분 있어요.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마 프랑스랑 너무 달라서. 이렇게 클립식으로 된 거, 이런 거 좋아해. 맞아요, 저도 유행이야, 저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스타일 있어요. 좀 얇은 팔찌, 심플하게. 어머님 나이 사람들 보통.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피웠어, 이런 비치를. 비치다, 비치.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반지 같아요. 프랑스에서 있지만 인기가 많이 없고 그리고 좀 비싸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뭐 많이 해? 어, 진짜. 그 사킬? 아니면 루비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연색을 좋아하는구나. 사카이 루비면. 깜찍한 색깔이. 여기서요, 제일 비싼 제품 뭐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와,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많이 좋아해요. 이게 전부 다 천원 다이아몬드로.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저러고 프랑스로 날라버릴 수가 있어요. 아들도 배우고. 그렇죠. 다 가져가는 거죠. 예. 안 돼요? 이거 주면 아들 다시 줘요. 아니요. 안 돼? 그럼 받을 수 없어요. 쉐이프도 예쁘다. 저희 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석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럭셔리에서 그 액세서리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예쁘다. 센스가 있다. 우와, 클래스가 다른데? 약간? 예쁘다, 진짜. 왔어? 오늘 일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일찍 끝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 잘 배우고 있나 궁금했어. 맨날 같이 살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해. 아,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말씀을 다정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아, 씨가. 잘 가르쳐주겠지.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많이 묻었어. 조금 여기가 뭐 묻었다. 땀 많이 나. 씨, 엄마한테 나중에 한 소리 들으시겠어요. 진짜 이거는 엄마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니야? 저게 언제쯤? 야, 진짜. 아, 이런 손이 안 받아. 빨리 가. 빨리 가. 중국에서요, 똑같은 화학당에서요, 반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저희는 사실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같이 이제 수업도 듣고 중국어 수업도 듣고
같이 놀고 뭐 그러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되면 한 달 동안에도 네. 정 서로 알아보죠, 그죠? 아, 그렇죠. 네, 육행도 했어요. 운면이래, 운면. 네.